안녕하십니까. 김선규 교수입니다. 지난번에 안현필 선생님 얘기를 했지요. 안 선생님이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여러 책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멸의 건강진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선생님은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는 독을 제거해야 됩니다. 즉, 해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 자연식을 해야 합니다. 셋째, 운동을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해독. 이거 어떻게 하느냐? TV에 해독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야채 주스나 야채 숲을 드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요. 자, 두 번째, 자연식은 곡식을 날것으로 먹으란 얘기가 아니지요. 곡식 채소를 많이 먹자입니다. 곡식 채소를 많이 드시면 저항력이 강해지고 암, 심장병, 고혈압 등의 문명병을 예방하여 장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을 하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문제는 실천을 안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안 선생님은 이런 좋은 글은 수만 번 읽고 외우면서 정신무장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육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장병, 암, 당뇨병, 정신병 같은 이런 환자 수가 타국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원에서 영양 의료 문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1975년부터 1977년까지 3년간 진행되었는데 이 연구 결과를 약 5,000페이지의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냈습니다. 그 보고서의 결론은 한마디로 현대인의 암을 유시한 각종 문명병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초의 식사로 되돌아가자, 그거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저혈당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혈당증이 되면 감기가 자주 걸립니다. 두통, 정신불안, 신경질로 잘내고 불면증 등 각종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 증세가 심하면 정신이 이상해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정신분열 환자의 67%가 심한 저혈당증 환자라고 합니다. 이 저혈당증의 주 원인은 흰 쌀밥,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정제염, 흰 화학 조미료가 들어있는 음식,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따라서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품,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의학의 시초인 히포크라테스는 음식물을 당신의 의사 또는 약으로 삼으십시오.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 있는 지방재판소에서 일하던 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많은 돈을 써가지고 이 자기가 가지는 저혈당증을 고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치지 못했어요. 결국 자연식으로 식사를 개선하니까 병이 완쾌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정하지 않은 쌀, 즉 현미를 좋다는 건 압니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현미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은 100% 도정하지 않고 50% 도정한 쌀밥을 이용한다든지 또 밀가루 음식을 어떻게 전혀 먹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빵도 먹게 되고 생일날은 케이크도 먹게 되고 하는데 우리가 개인의 실정에 맞게 실천을 하시되 우리는 기본을 이런 위에
얘기한 이러한 추구하는 그런 이념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